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에 있는 땅인데요. 아, 총 다랑이 수는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인데 제일 위에 다랑이는 지금 유지, 그러니까 자그마한 연못을 하나 파놨습니다. 옛날 이거 농사 짓기 위해서 파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땅은 마을에서 이제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저 위에 부분에 저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전원주택 한 채 있는데 절로 지금 도로로 해서 상수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땅을 사면 상수도 인입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 확인은 이것저것 보면서 그걸 먼저 보고 제가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짖지 마라. 걔도 전부 큰 거 키우고.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에 있는 기동비촌 백부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이제 외관 읍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관 IC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외관 읍내도 보면은 한 10분, 외관 IC도 한 10분, 성주 읍내 한 10분 이렇게 소요됩니다. 접근성은 참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월악면 소재지입니다. 월악면 소재지고 월악면 소재지에서 2차선을 타고 4차선 타면 안됩니다. 월악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2차선을 타고 쭉 가서 좌회전 쭉 해가 다시 좌회전하면 오늘 우리 땅까지 쇽 들어옵니다. 접근성은 참 좋습니다. 자, 완전 이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외관 성주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외관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성주로 가는 길입니다. 33번 복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온 길은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자, 쭉 들어옵니다. 굴다리를 지나서 좌회전, 다시 좌회전 쭉 들어오면 오늘 매물로 쏙 들어옵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적 경계. 예측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필지거든요. 두필지인데 이제 하필을 했어요. 하필을 해서 지금은 그 868번지가 없어지고 865번지만 현재 살아가 있습니다. 집원이 하필을 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하필을 해서 자,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적 경계는 이렇고요.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총 네 다랑이 되어있습니다.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4번은 지금 연못이 파쇄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물이 모자라면 여기서 불을 떼서 배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자, 이곳이 이제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서향이고 여기가 이제 정북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시, 4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동남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 자, 길이다. 뭐에 나 길이 좀쳐. 자, 밑에서 저 위에까지. 자, 이 위에까지. 11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폭이 64m. 여기 폭은 지금 보면은 45m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주위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산소가 이렇게 소복하 있어요.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곤란한 게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쇠파트 큰 거 두 마리 하고 집 안에 발바리가 바글바글 하고 소리가 시끄럽고요.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알아봤는데 이곳 있죠, 이곳. 이곳에 지금 유기견, 어떤 아주머니께서 유기견 그 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방출을 해야 되고 이 집도 협의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유지 주위에 이렇게 개들이 왈왈왈 짖어나서 우리 땅 사유지 땅값이 조금 하향 곡선을 걷고 있어서 면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빨리 한번 가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개가 짓는 바람에 뭐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뭐 하기는 처음에 당초에는 저도 여기다 이제 다랑다랑 되어 있으니까 전원주택 집 지어서 분양,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할 분한테 내가 소개를 한번 해주려고 갔었는데, 서라운드로 앞뒤로 완전 개판이어서 그건 안 되겠고, 제 생각은 공장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런 걸로 근생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을 고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가 하도 짖어서 개판입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865번지입니다. 865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서 지목을 한번 볼까요? 지목.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5250. 그래서 1588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635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2단을 하든 3단을 하든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분한테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멍멍이들이 짖어서 전원주택 부지로서는 적합하지가 않겠다. 그리고 외관 IC 10분, 외관 읍내 10분, 그리고 성주 읍내 10분, 성주 IC 10분 이래서 공장이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전부 제한, 과축사역 전부 제한 구역입니다. 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질, 수생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이거는 공장 지을 때 정화조, 합병 정화조를 잘 묻어라 이 뜻입니다. 별 쓸데없는 글 써놨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민가가 한 채 있는데요. 저기 완전히 뭐 대형 세바트 견이 있어서 짖으면 소리가 우렁찹니다.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천천히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하단부입니다. 하단부는 이렇게 옹벽으로 약간의 한 7, 80cm 옹벽을 쳐서 토사가 유지되지 말라고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는 입구 길은 이쪽 방향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차, 레밍콘 차는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일 밑에 따릉이 땅인데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1588평이고 어디 가도 나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참새, 고양이, 뭐 꽁, 고라니 이런 게 많이 따댕겨. 내한테는 이 짐승들이 이만큼 나를 좋아하는가 봐, 그죠? 개들도 옆에 있고. 자, 요 밑에 따댕인데요. 요 지금 도로로 지금 공사 있는 흔적이 있죠. 여기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제 차 서가 있는 저 앞에 또 묘도 있는 것 같네요. 있는 것 같네요. 묘가 있네요, 그죠? 이야, 완전 서라운드다, 서라운드.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동네 뭐 개가 이래 많아. 원래 개가 없었는데. 골치 아프대요. 자, 이곳은, 개 짖는 바람이 뭐, 다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자, 면적은 1588평. 여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63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겨울 되니까 지금 시간이 한 3시쯤 되는데요. 벌써 지금 이 산이 낑긴 바람에 반은 지금 햇빛이 가립니다. 이 겨울에 땅보로 댕길 때는 한 번씩 오전보다는 오후에 한 번씩 오시면은 요런 게 나타납니다. 야, 이 중간에 있는 다랭이는 완전히 거진 셋이든 해졌구네. 아침발은 좋은데 오후 햇빛이 안 좋네. 야, 요 땅주인께서 35만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버님 되시는데, 면장님 퇴직하셨는데, 면장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번 현황을 한번 보셔야 되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악조건 다 갖췄네. 땅은 번번하니 앞에 비도 좋고 다 좋은데 오후 3시쯤 되니까 해가 그진 뭐 반쯤 다 차지해버리고 그죠? 밑에 따댕이 저기도 저 하우스 보이는 저기도 개를 좀 많이 키우는 것 같고 저 뒤쪽에도 전원 생활을 하면서 개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큰 개만 키워서 소리가 우렁찹니다. 곤란하네. 자 아무튼 또 여기에 맞는 분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나타나겠지. 자 이곳은 동남향이고요. 3m 도로 저 위에까지 147m를 물었더라고요. 147m 접해 있다. 자 그리고 상하수 설치 가능하고요. 총 4다랑인데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인데 제일 위에 다랑이는 지금 연못이 파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저 차가 지나가잖아요. 저쪽 방향으로 가면 외관 읍내로 가고 외관 IC 10분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 10분 접근성은 좋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소주 한잔 먹고 전화 왔는데요 욕하지 말라 하더라고 개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욕 안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 진짜 심하네. 너무 땅 사유지 개 때문에 땅 이거 안 팔리고 땅값이 내려갑니다. 이거 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잖아. 어쨌든 욕 안 하게 되겠네 이 친구 새끼야. 저 친구한테 욕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땅은 좋은데 뭐야 이거. 자 아무튼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갔을 때는 큰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쌔바닥이기 때문에 짖는 소리가 큽니다. 아 이거 오수도 들어오는가 봐. 아 오수도 들어온다.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 없나? 오수하고 상수도 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오는가 봐. 뷰는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개를 좋아하거든요. 이 남자들이 로망을 만든다. 이게 너무 심하게 키운다. 제발 하라고. 안 돼, 임마. 개가 송하지 말아도, 씨. 자, 우리 땅은 여기까지 우리 땅입니다. 아따, 소리 크다, 씨. 연문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친구한테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봐라. 땅이 이래 좋은데 걔 때문에 땅값이 내려가면은 니 좋겠나? 뭐 하면 되겠노요? 저 앞에 저도 개 키우지. 직접적으로 개 키우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뒷집에도 개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앞에도 개를 좋아하는 것 같고. 아 이거 곤란타 이거. 이건 좀 심각한데. 아무튼 희망 가격은 이 정도인데요 우리 저 땅주인 그 보시고 땅주인 면장님 보시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가지고 내 사유지가 땅값이 조금 지장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아 이거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키우는 것다. 헐. 방송하면서 욕한 건 제 친구한테 욕한 겁니다. 뷰도 좋고 다 좋다. 다 좋은데.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저 위에 민가에 지금 개를 좀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 육견이 아니고요. 그냥 그 저기입니다. 저 애완견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저기 하우스 흰 거 보이죠? 도움처럼 생긴데 저기도 지금 개를 좀 몇 마리 키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인데 네 다랑이의 범면이 많아가지고 실제 사용 면적은 적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보면은 지금 오후 3시쯤 됐는데 지금 햇빛이 지금 저쪽 중간에 있는 다랑이는 저거지 지금 벌써 그늘이 저쁘잖아. 그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 희망 가격은 뭐 자막 처리하고 자막실 할 것도 없다. 35만원인데요. 이거는 땅주인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땅은 좋은데 대비해서 금액은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땅주인도 한번 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땅주인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그렇게 중개에 힘을 씁니다. 자, 요 내려가서 마무리할게요. 아, 저 내려가면 또 개 짖는데. 자, 다소 오늘 소음이 산만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밑에 다랭이 요는 그래도 햇빛이 좀 덜 도는, 그늘이 덜 도는, 햇빛이 덜 도는 게 아니고 말 잘못했습니다. 그늘이 덜 도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인데요. 당초에 나는 이제 전원주택 그 지어가지고 분양할 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지금 왔는데 상황이 지금 우리 땅 본 땅 앞에 하고 저 뒤쪽에 하고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부동산 꿀팁의 김수상이었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